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네, 맞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후졌잖아요. 얼마나 후져요. 맞아요. 다 후진 애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이렇게 많이 힘드실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멘.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 웹툰 작가님이신데요. 1년에 무려 6번을 선교가시는 분이거든요. 작가님이라고 해야 할지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따뜻한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또 선교를 위해서 집을 꾸려 떠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롱이와 하나님의 김초롱 작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크리스천 콘텐츠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작가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그리는 초롱의 하나님 작가 김초롱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굿즈도 만드는 거 좋아해서 크리스천 굿즈도 만들어서 열심히 조그맣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티가 날까요? 이렇게 모습이나 눈빛이나 이런 곳에서 되게 티가 많이 나시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십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초롱이랑 작가님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쵸? 제가 원래 되게 통통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정을 하면서 살이 좀 빠져가지고 네, 조금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신기하게 제가 살이 찌면 캐릭터도 통통해지고 살이 빠지면 캐릭터가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작가님이 입이 되시는 거네요? 네, 캐릭터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초롱이 그릴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나랑 조금 닮은 초롱이였어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닮았다는 거는 사실 참 큰 칭찬이죠, 저한테는. 네. 제 작품이나 어떤 이미지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제 초롱이와 하나님 그림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분위기도 정말 따뜻합니다. 초롱이와 하나님을 그릴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이제 자라고 그다음에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회사셨어요? 저는 일반 그냥 디자인 회사를 쭉 다녔어요. 기업 브랜딩을 하는. 근데 그 크리스천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만나서 이런 고충이나 뭐 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대단하신데 왜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얘기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림으로 그때는 만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화로 제 이런 얘기도 좀 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주셨네요. 그래도 회사를 다니고 힘들고 이럴 때 탈피할 수 있는 게 그림이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그리셨어요? 저는 그런 약간 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도 되게 작은 개척교회여서 안정적이고 막 궁금하기도 하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은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해 나갈까 이런 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나부터 해보자. 일단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뭐 소셜미디어에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웹툰이. 네. 제가 어쩌다 보니 1세대가 됐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또 다른 작가님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커뮤니티가 생기고 네. 공감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을 올리시는 편이죠?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조금 더 가깝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좀 가깝게 느꼈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대형 서점이나 이런 백화점에서도 팜업해서 캐릭터도 이제 다양한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 네. 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요. 판매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네. 되게 감사한 게 이게 크리스천 굿즈잖아요. 네. 제 굿즈는 다 말씀도 써 있고 예수님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이런 뭐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백화점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일하는 목적이 저는 선교사님의 그런 뭐 눈물 흘리시는 선교사님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여러모로 필요하잖아요. 사실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네. 제 원동력은 그분들의 도움이 되자. 눈물을 닦아드리자.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세요. 크리스천 굿즈라고 하면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했는데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문고, 네. 서점에 들어가는 것들도 막 PT 기회도 생기고 네.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게 되고 야. 백화점도 정말 유명한 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다른 굿즈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있는 굿즈가 딱 판매되니까 네. 저 스스로도 참 그게 기적같이 느껴져요. 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시고 목사님 자녀분으로 자라셨네요. 근데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어렸을 네. 때는 아니었어요? 저는 식사 기도하는 게 네. 그냥 수저로 밥 먹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그냥 저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그 목사 딸의 그런 그 불만만 가득했던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에 가서 네. 이제 혼자 멀리 떨어져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자인 친구들도 만나고 네. 전 집교회 네. 학교만 다녔다가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자존감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이렇게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 너무 급속도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일부러 집이랑 먼 학교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원하던 대학이 떨어졌고 네. 한동대가 붙어서 포항에 있거든요. 지금 네, 성남이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부모님과. 그러니까 저에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냐 안 가냐. 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친구를 뭐 만나냐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하나님을 안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 안 해보고 싶었잖아. 네. 나 한번 그냥 세상적인 거 해볼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이 너무너무 왔죠. 네? 안 무서웠어요? 그 세상적인 걸 선택했을 때? 무서운 것보다 호기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비행 청소년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심하게 빠져서 제가 아직도 여기 손에 흔적이 있어요. 그때 흔적들. 그냥 무슨 흔적이 있어요? 그 자했던 흔적이나 진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아이고야. 근데 더 힘들었던 건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난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세상에 먼지 같지? 있어도 그냥 있는 존재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라는 걸 매일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만화로 풀어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교회 다니시면서 네. 우울증 걸리시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때 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강의실이 제가 디자인과다 보니까 테이블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 밑에서 불 다 꺼요. 일단 다 끄고 성경책을 제가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찢지도 못해도 이렇게 던져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달라. 나 이렇게 살기 싫다. 거의 막 울부짖듯이 울고 그랬거든요. 겨우겨우 몇 명을 살다가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또 태국에 마침 선교사로 가가지고 초롱아 너 올래? 그래서 그냥 놀러 갔어요.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초롱아 이 선교사님이 대원이라는 걸 하셔. 대원기도를 하신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그런 성령 집회를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근데 좀 싫어했거든요. 그런 거를 꺼리고 그날만큼 막 너무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나 떠나기 전에 기도 한 번만 받고 가도 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또 잘하는 게 가면 쓰는 거 잘하거든요. 아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적 있죠. 그런 거 하면서 저 그냥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앉으세요 하시더니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교만한 마음이 아 방언기도야. 이런 실망감. 난 뭐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방언으로 또 시작하시네? 이런 낙심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막 기도하시다가 첫 마디가 딱 뭐냐면 초롱아 너가 테이블 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낙심과 이게 확 없어지고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초롱아 너가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막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소름인 게 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실패했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의심했던 하나님, 내가 없다고 소리쳤던 하나님이 사실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존재가 너무 쓸모없어서 아무도 기억 안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초롱아 너 죽으면 세상을 봐봐 얼마나 바빠. 너가 이 죽고 나면 사람들 2년 지나면 너 다 잊을 걸? 아무도 기억 못 해. 한 3년 지나도 너네 부모님도 너 다 잊고 살 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믿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구원이란 게 이런 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알고는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배웠고 들었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새겼어? 그럼 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그 날부터 행동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행동, 몸을 아프게 하는 게 딱 끊기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나기 시작하네요. 번호계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달란트 그냥 만화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롱아 나는 네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나는 그때까지 마음을 못 드렸구나. 마음을 다 드리고 한 번만 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옛날에 그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한 번만 더 올인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신뢰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진짜.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거에 이제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러운 흔적 같아요. 자랑스러운 흔적.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고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일부러 보이고 다닌대요. 이런 것들을. 시련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했다. 약간 자랑처럼 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감추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연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메시지들을. 근데 뭐 이게 소문이 나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무 내가 딸로서 불효하는 것 같다. 뭐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너무 힘들다. 저조차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너무 높아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눔을 하면 다들 막 은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죽을까 말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화를 올릴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빠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딸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빠한테 뭐라 하면 어떡해. 정확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올려주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꼭 이 말씀을 꼭 전하는데 네, 저 이것 때문에 실례가 되지만 보여달라고 한 거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아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어떤 말씀을 보통 해주시나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네, 맞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후졌잖아요. 얼마나 후져요. 맞아요. 다 후진 애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이렇게 많이 힘드실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그 페어 아까 말씀드렸던 코엑스 이런 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저는 늘 휴지를 준비해 두거든요. 저만 보고 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안아줘요. 안아주고 아 뭐 힘내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너무 와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그냥 울다가 막 가요. 내가 왜 울지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 정신병원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DM을 하신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폐쇄병동에 들어간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낸 책이랑 편지랑 굿즈랑 이렇게 해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제가 부산에 이제 폐허가 있어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분이 퇴원을 하시고 네.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랑. 저 그때 작가님이 편지 주셨던 누구예요 하면서 액자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사무실에 뒀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맞아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계정을 운영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이게 지금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이 사람 이렇게 어떠한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특별하게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롱아, 이 사람한테는 너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어떨까? 너가 이 사람에게는 너의 굿즈랑 책이랑 같이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생의 병원으로 보냈었는데 아버님이랑 누나 언니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그 세상을 떠났다고. 근데 그때 그 보냈던 굿즈랑 이게 되게 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좀 예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캐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바쁠 때는 많이 못할 때도 있지만 유별나게라면 마음을 주신 분도 있거든요. 저 사람만큼은 네가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그런 분들은 제가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많고 저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그 댓글을 혼자서 수십 번 있거든요. 그리고 답 댓글을 잘 못 다는 게 이 텍스트로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이 다 안 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보면서 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진짜 캡처해놓고 힘들 때마다 봐야지. 근데 그냥 하트하게도 내 이렇게 뭔가 장하게 쓰게 내 마음이 도저히 담기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죠. 여행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를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떠나서 선교를 하시는 거 그리고 웹툰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선교이시네요. 네. 작가님은. 저는 네. 선교사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예. 이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다니면서 이런 꿈이 늘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이제 갔었어요. 갔다가 네. 코로나로 다 이게 막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방황하고 힘들어했을 때 지금의 선교팀을 만나가지고 지금 선교팀은 되게 독특하게 네. 선교사님을 섬기는 선교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현지에 가서 현지에 네.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섬겨주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네. 도우시는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아버지 마음도 이해를 하고 제가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3년 반 동안 해외에 있었어요. 선교사로 네. 혼자서. 네. 네. 근데 그때 선교사로 그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재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공급만을 바라면서 어쨌든 선교지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선교팀이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힘내서 선교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힘을 드리고 오자. 그게 저 마음에 완전 딱 클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저의 새로운 사명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인생 후반부를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결단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뒤부터 코로나 이제 다 이런 해제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딱 10군데 갔다 왔어요. 선교를.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또 선교사님을 섬길 수가 있었네요. 네. 야,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행복이 작가님 눈 안에 가득합니다. 진짜로 행복하고요. 네. 막 저희 팀은 되게 독특해요. 선교에 진짜 올인해 가지고 네. 선교 가는 날만 기다려요. 야,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아멘이다, 싶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키르기스스탄이 있었거든요. 네, 중앙아시아. 네, 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떠날 때는 다들 아, 우리 또 언제 만나. 사람들도 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시간 누리다가 또 여기서는 저희가 또 비즈니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해서 우리 선교사님 돕자. 일하고 선교 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굿즈를 만드시고 판매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저 네. 이쪽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 같은 일이에요. 그럼요. 백화점에서 기독교에 그럼요. 된 걸 판다? 이게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저를 드린다고는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이 만화도 하고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저 공황이 심하게 왔었거든요. 공황장애. 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공황장애나 또 아주 어렸을 때는 우울증도 되게 심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공황도 치유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기적들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옛날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공황장애 견디기 되게 힘든데 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처음 저도 겪어봤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 제가 코로나 때여서 집에 거의 못 나가고 네. 제가 공황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크리스천 때문이었어요. 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제가 SNS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악플이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이겨내야지 했는데 제가 그만큼의 믿음도 없었고 마음밭도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악플 나시는 분들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 보면 네. 차라리 말씀이 없으면 좋겠는데 말씀 막 써있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크리스천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거 다 안 하고 다 버리고 이때까지 제가 10년 넘게 해왔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이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에 숨어서 지내고 네. 집에만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게 됐군요. 네. 그냥 사람이 그 무서워지니까. 텍스트만 봐도 네. 너무너무 공포에 떨게 되니까 그때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공동체를 주세요. 제가 이러한 악플을 받았을 때 엄마 아빠한테는 도저히 못 나누겠는 거예요. 너무 네. 속상해 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주세요 했는데 저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린 친구가 이런 선교팀 있대 같이 가볼래?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갔거든요. 네. 거의 2년 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 만나고 같이 예배하면서 아 이게 원래 사는 거였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주시려고 또 공황장애 주셨나 보다. 그것 또한 감사죠. 네.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도 극복을 하신 거고 공황장애도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공황장애 때문에 그러면 웹툰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네. 이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냥 네. 삶이 너무 회색이다. 그때 제가 상담도 받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상처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연애가 준 게 10년 하면서
그런 댓글로 그런 고귀한 생명을 내려놓은 후배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악플은 소리 없는 살인자, 얼굴 없는 살인자 같은데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는 항상 뿌리 깊게 계속해서 유괴라든지 왕따라든지 악성 댓글 이건 계속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또 감사하게도 이제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얘기할 기회를 얻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아무나 랜덤으로 뽑아서 카톡 대화 내용 딱 띄워놓으면 자신 있냐. 유튜브 검색키로 띄우면 자신 있는 사람 있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CCTV로 녹화를 하듯 그럼요.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겪었던 크리스천들은 말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고 너무 독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비난하고 근데 그냥 하나님 잊고 사는 거죠. 자기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만큼은 정말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들 이제 찔려하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늘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신앙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의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처는 다 치유되셨나요? 네, 제가 아까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상처가 치유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선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나의 소명이 생기니까 달려갈 힘이 생겼고 네.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저희 선교팀이 매일 2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서 단톡방에 기도했다는 거를 기록을 남기는데 네. 전 또 그런 파워 제이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웹툰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네. 제가 또 장애인 친구들 출강도 하거든요. 네. 그림도 가르쳐주고 아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진짜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나올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왔는데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맨날 선포하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네. 나 함께 있다 하면 다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누리시면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생기셨나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낙심이 찾아오는 성격인 것 같아요. 우울과 낙심이 좀 있었잖아요. 네. 과거의 경험도.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은퇴하시면 어디서 살지? 뭐 이런 것들 세상 걱정 있죠.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불면증도 심했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제가 그만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 요즘은 뭐 불면증은 뭐 머리 닦기도 전에 잠이 들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멘. 네. 그거 완전 없어지고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께 어쨌든 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결정에 대해서의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결정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리고 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주셨겠구나. 네. 생각했던 거와 다른 길을 가도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구나. 늘 저는 제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정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약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나요? 기쁘셨나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물어봐요. 계속해서 발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조금 더 예수님 닮는 그런 거룩이라는 게 제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오늘 거짓말한 거 말씀해 주시면 거짓말한 거 회개요. 그리고 뭐 너의 그런
뭐 부정적인 태도와 말투, 마음속에서 저 사람 순간적으로 미워한 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두 시간이 그냥 가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 마음속에 새기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 거룩 하나라는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길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로 이렇게 계속 매달리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맞아요.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갖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매 시간 두 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지금은 일이 막 쌓여 있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과 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서 하고 싶어요. 네. 빨리 가서 대화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안 평안함을 누리고 싶고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의하고 싶고 왜냐하면 사이가 친하고 사랑할수록 그냥 척하면 척 아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네, 네. 제가 예수님과 그런 관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멀리 있고 네. 말씀과 좀 동떨어져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의 저 자신은 진짜 아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네.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얼른 가서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이런 거 속상했어요. 네. 뭐 이런 말도 하고 힘들었어요도 하고 이런 시간이어서 기다려지기도 해요. 그러면 불평도 덜 해지셨겠네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목사님께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날 초롱아 너는 불평을 왜 이렇게 많이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속으로 아, 나 별로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불평 얼마나 하는지 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저를 되게 고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네. 되게 잘하고 있다고 또 웹툰 작가니까 얼마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너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제 첫마디가 네. 아 일하기 싫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제가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라고 불평을 해요. 일이 많잖아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네. 하나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나를 맞추셔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어나자마자 불평하는구나. 라고 해서 세보니까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옛날엔 그냥 막연했던 분. 옛날에는 그냥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난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시겠지. 뭐 이 정도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니까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삶의 이제 전부를 할 수 있죠. 내 모든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거 기꺼이 다 드리게 하나님 저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드릴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저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쓰시고 싶은데 저 막 쓰세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그릇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원하시면 더 쓰세요 저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그 찐사랑 아닐까요? 다 내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1년에 한 6번 정도 선교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쉽지 않은데 저도 너무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요. 충분히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은 네. 내년에 한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를 진짜 모두 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녀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으세요. 너무 많이 울고 계시고 그 통곡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가슴이 메어질 정도예요. 네. 근데 제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팀들이 와서 막 저희는 막 그 가면은 막 스케줄을 짜두세요. 어느 교회 방문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막 계획을 짜주시는데 저희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 이런 거 필요 없고 선교사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식사 네.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네. 이런 거. 예를 들어 반대로. 네. 네. 저희가 다 모시고 갈게요. 저희 그러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잘 어리둥절하세요. 이런 팀이 없었으니까. 근데 헤어질 때는 다 너무 많이 막 울고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가는데 네. 제가 한 선교사님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가 어떤 나라에 갔는데 이 호텔을 예약하면은 보통 이제 선교팀 거를 예약하고 선교사님 거는 예약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같이 예약을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님이 막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실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에서 주무시고 아이고야.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전전하면서 다니셨는데 호텔에서 처음 잡았다고 하시는 아이고. 거예요. 그때 저희 팀들이 막 너무 가슴 아프고 네,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해산물 뷔페가 있어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한 10년 넘게 10년이 아니죠 20년?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도 처음 가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해봤자 뭐 2, 3만 원대? 그런 데를 또 처음 가면서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네. 그냥 식사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사드리자 해서 거기 좀 추워요. 네. 그래서 패딩 같은 거를 사드리러 갔는데 저희는 그냥 입어보면 그냥 팔 길이 맞나 뭐 이렇게 사이즈 맞나 보시는데 얼굴을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길에서 주무실 때 얼굴 덮고 자야 되니까 아이고야.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저는 가난하진 않지만 또 부유하지 않은 그냥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환경은 그냥 늘 부유한 거였어요. 집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근데 제가 불평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 한 번 만나다가 두 번, 열 번까지 오다 보니 이 일에 도저히 올인을 안 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네, 네.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더 많은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좋겠다. 소명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사실 그렇게 신앙을 전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의외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영혼이 막 이렇게 강해지셔야 되는데 내적으로도 너무 따뜻해지고 그래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한테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그런 걸 저희가 잘 못하고 있긴 하죠.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감동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베트남, 몽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한 번 더 갔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많이 가셨네요. 네, 한 군데 또 더 갔었어요. 많이 가셨네요. 진짜 많이 가는데요. 네. 저 또한 감사한 것은 지역마다 또 다 특색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냥 현장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가 호주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 인종차별을 당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어떻게 제 피부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태생이 아시안인데 그냥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네. 근데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인도네시아는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시는 걸 보면 그냥 존경이 나와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주 선교 가는 입장에서 어떤 선배로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꼭 가라고요.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큰 변화가 오죠. 너무너무 크죠. 단기 선교라도 한 번 그 경험이 오랜 시간 어떤 삶의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단기 선교는 사실 우리가 가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계획 안에 우리를 이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딱 단기 선교 간다고 한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재정 문제거든요. 이 재정이 안 채워져서 고민하고 또 어떠한 돈을 드리면 막 거기에 대해서 유혹도 오고 막 말도 들리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한 번만큼은 재정도 올인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뒤로 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한번 참여해보자. 그럼 어쩌면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선교가 너무 좋아서 네. 선교만 막 쫓아내는 사람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와야지라고 갔지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 너무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녀분들에게도 또 아직 안 가보신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 것 같아.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그렇고 전혀
그런 거 느낄 시간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계신 우리 작가님 너무 대단하세요. 네, 너무 너무 복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외 선교 계속 이제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갈 건데요. 선교하면서 정말 선교사님들 열심히 사역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사마리아 퍼스라는 데서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몽골 아이들 심장병 수술해주는 것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이들 심장병 수술해주는 것도 너무 해주고 싶고 또 왜 컴패션 같은 단체를 보면 아이들 양육도 하잖아요. 네. 막 100명씩도 막 하고 아빠, 싶고 엄마가 되죠. 네. 네. 100명씩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막 쌀 같은 것도 어려운 기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 쌀 보내기도 하고 싶고 우물 파는 것도 하고 싶고 다 근데 재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재정의 청지기가 돼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르고 외치거든요. 네. 제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 은혜로 깨끗해져서 이렇게 열심히 퍼다나르는 네. 다리가 되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꼭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진짜 네. 꼭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진짜 이렇게 신앙이 아름다운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신앙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초롱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애기님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는 코엑스 서울 일러스트 페어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일러스트 페어 현장인데요. 진짜 많은 분들 오시거든요. 한 4일 동안 10만 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굿즈가 예쁘다 보니까 다른 종교신 분들도 오셔서 봐주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초장해주신 거 보면은 아 이런 게 정말 약간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크리스천 콘텐츠를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괜찮을까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들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 나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